네, 어버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고민돼요. 네, 선물이 제일 고민인 어버이날. 건강식품 사드리려. 한 쇼핑몰에서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는 건강 관련 용품이 차지했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사드려야 할지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민 저희가 싹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베스트 3. 예. 3위는 효도성형. 와우! 효도성형이요? 신선한 선물인데요? 네, 어버이날 선물로 성형 효도를 받기로 했다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떻게든 딸이 파이고 또 피부도 많이 이렇게 늘어져서 주름도 생기시고 네, 키워주시는 효도성형으로 받고 싶다는 딸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상담도 받으시고요. 네. 올방학은 우리 젊은 학생들의 시대라면 보통 4월, 5월은 어머니의 시대입니다. 어머니요. 주름 제거 시술을 한 전후 사진입니다. 예. 최근에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